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출발! 오! 오! 안녕 친구들, 윤이에요. 여기는 단어별! 자, 오늘은 어떤 게임으로 단어들을 찾아볼까요? 우와!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 그렇지!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유니, 유니, 유니버스! 오! 우와! 알록달록 물고기들이 엄청 많은 낚시터다! 낚시! 좋아, 낚시! 좋아, 유니는 낚시 잘해요! 후! 우, 낚싯대도 이렇게 많고! 물고기도 많고, 물고기 말고 다른 것들도 막 보이네. 그러면 친구들, 여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단어를 찾는 게임인가 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 물고기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 어디? 다 신기하게 생겼는데. 아니 저 노란색, 이렇게 귀가 달린 거 말이야. 아, 이 노란색. 오케이, 알겠어. 자, 조이 기다려. 자자자자자자 상어니까 좀 조심히 조심히 뽑아야겠어요. 우와! 힘이 정말 좋은데? 놓쳤다. 다시. 자, 얼른 낚아야겠다. 자, 귀가 말이야. 미안해. 자, 어항에 얼른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뭘 뽑아볼까? 윤희, 달콤한 포도가 먹고 싶어졌어. 자, 그러면 포도를 한번 낚아볼게. 상큼상큼 포도, 상큼상큼 포도, 상큼상큼 포도를 낚아. 잠깐만. 얘는 물고기인데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 아무래도 아기인 것 같아. 자, 그러면 혹시 뭐를 한번 넣어볼까? 아, 이 단어는 아닌 것 같아. 다시. 다시 여기서 놀고 있어.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포도를 한번 낚아볼게요, 친구들. 자, 상큼상큼 포도를 낚죠. 두두두두두두두. 떡! 자, 퐁당. 오! 자, 그러면 낚싯대를 한번 바꿔서 슉슉슉슉슉. 자, 손으로 풀어야지. 오, 낚싯대가 길어지네. 자, 이 낚싯대로 뭘 뽑아볼까? 윤희, 윤희! 별 모양의 불가사리가 있어. 어디? 정말이네? 별과 똑같이 생겼다. 그럼 윤희는 이 불가사리를 한번 낚아볼게요. 짜자자. 오, 불가사리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 막 웃고 있어. 쪼이 기분이 좋은가 봐. 그럼 한번 어항에 넣어볼게요. 뿅. 우와, 세 개 단어를 모두 낚았어. 어때 쪼이? 우와, 윤희 정말 낚시 게임 잘한다. 그런데 윤희, 그러면 세 개의 단어의 뜻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아, 그래? 그럼 쪼이 잘 들어봐. 런치박스. 런치박스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담을 수 있어. 소풍 갈 때가 생각나. 런치박스. 바로 도시락이야. 픽. 피그는 동물이야. 꿀꿀꿀꿀꿀. 납작한 코에 분홍색의 동물이지. Pig, 바로 돼지야. Chick, 치크도 동물이야. 알에서 태어나서 삐약삐약 노란색이 아주 사랑스러워. Chick, 바로 병아리야. 안녕, 반가워 단어 친구들. Lunchbox, 도시락,
픽, 돼지, 쥐익, 덩어리. 우와, 쪼이 다 외웠지. 우와, 쪼이 정말 대단해. 쪼이 도시락을 들으니까 도시락 만들어보고 싶어. 그래? 자, 친구들, 우리 단어들을 가지고 같이 요리별로 떠나봐요. 자, 고고고!